안녕하세요. 코비가이터 PD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촬영 방법을 두 번째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튜브를 찍을 때 사실 미러리스랑 DSLR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거의 90%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잘 찍는 것만 안다면 결코 장비들을 살 필요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팁 꼭 참고하고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정적으로 찍고 이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유지해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. 근데 이번에 알려드린 팁들은 약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여행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은근히 창 건너편에 있는 곳을 찍을 때가 많아요. 그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창 멀리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때 찍은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?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창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창 가까이서 창 가까이서 찍으시면은 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팁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 특히 차 타고 갈 때 창밖의 풍경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찍다 보니까 유리창에 비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차 타고 갈 때 딱 붙이고 찍으시면 아마 창밖의 풍경들이 그대로 담길 거예요. 두 번째, 이렇게 가만히 사실 찍다 보면은 영상이 좀 심심해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포커스를 옮겨서 뒤에 아웃포커싱을 주고 앞에 아웃포커스를 주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이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. 첫 번째로 사물을 일단 카메라 앞에 가까이 두세요. 네, 포커스를 그 사물에다가 띠리 클릭하고 맞추시면은 그 포커스가 당연히 가고 뒤에 아웃포커스로 날아가겠죠? 네, 찍으시면서 중간에 포커스만 뒤로 딱 옮겨주시면은 바로 마치 포커스를 전환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만 찍으셔도 이게 과연 핸드폰으로 찍은 건가 아니면 DSLR로 찍은 건가 미러리스로 찍은 건가로 착각할 만큼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팁을 꼭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마지막 팁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. 그냥 팬, 틸업, 틸다운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냥 단순합니다. 찍을 때 포커스를 내가 찍고 싶은 사물을 일단 맞추고 위에서 아래로 틸다운, 아래서 위로, 또 팬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시는 거를 팬이라고 하는데요. 왜냐면 제가 첫 번째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영상이 심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응용을 해서 찍는다면 여행 영상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응용해서 찍으신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이 여행 영상 찍는 법에 대해서 팁을 세 가지 알려드렸거든요. 첫 번째는 유리창 있을 때는 유리창 바로 붙여서 찍어라. 두 번째는 포커스를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의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찍을 수 있도록 해라. 그리고 세 번째는 틸업
칠다운 펜을 이용해서 찍어라. 이 세 가지를 이용하신다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신다고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You make me breathless.